안녕하세요, FX의 루나입니다. 룸팝의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벌써 일주일 만에 만나네요. 왜 이렇게 저는 일주일에 한 달 같죠? 오늘은 이제 여름입니다. 핫서머. 또 이런 핫서머 계절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페스티벌!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를 뜨거운 페스티벌로 날려버릴 무언가 필요하죠. 그래서 루피디 루작가가 준비했습니다. 모든 스태프들과 함께 협의한 결과로 갑작스럽게 준비를 했는데요. 과연 어떤 헤어스타일링, 메이크업 스타일링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Let's go!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 담당을 맡고 있는 차홍아드너 디자이너 최선지입니다. 네, 오늘 그 다가오는 뮤직 페스티벌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헤어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 헤어 팁은 컬러 피스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저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톤드로 붙일 거예요. 이 페스티벌 가서 좀 포인트도 있게 좀 연출을 하고 싶을 때 저 오늘 준비한 거는 컬러 피스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하나 주는 거예요. 앞에서 봤을 때 이 컬러가 보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뒤로 하면은 이 머리 숱에 묻혀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되도록이면 여기 앞쪽으로 근데 핑크 피스만 하나만 붙이는 것보다는 좀 여러 컬러 믹스해서 붙이셔도 되게 예쁠 거예요. 저는 조금 비슷한 계열로 연출을 할 건데 그래서 아까는 핑크였다면 지금은 약간 퍼플, 약간 연한 보라. 연보라네요. 네. 여기 앞머리는 살짝 웨이브를 줘서 포인트를 줄 건데 근데 오늘은 좀 앞방향으로 포인트를 줄 거예요. 소량만 잡아서 할게요. 네. 왜냐면 많은 양을 잡아서 하면은 여기 얼굴형을 커버할 수 있는 그 머리 양이 없어요. 그래서 얼굴이 최대한 작아 보이게 연출을 하려면은 요 옆머리는 좀 얼굴을 가릴 수 있게 좀 놔두고 여기 앞에 몇 가닥만 좀 포인트를 줄게요. 뿌리 쪽에다가 좀 더 가까이 해주시면 뿌리 볼륨도 더 잘 살리실 수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루나 씨처럼 그런 뮤직 페스티벌 가면은 초커를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초커를 또 보이게 하시려면은 좀 이 목선이 보이는 게 예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양갈래로 머리를 좀 묶어볼게요. 아, 네. 간단하네요. 네네. 좀 앞쪽보다는 약간 좀 뒤로 하는 게 좀 발랄해 보이고 목선이 보이는 게 훨씬 예쁘거든요. 여기 옆에 이렇게 슥슥슥 비비면은 잔머리들이 나오실 거예요. 귀엽다. 요즘 미국의 페스티벌에서도 많이 이렇게 하죠. 양갈래로 위에 뿔머리처럼 묶을 거예요. 이렇게 잔머리를 슥슥 빼서 해주세요. 너무 다 올리면은 보통 동양 사람들이 여기 옆에가 넓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를 좀 가려주는 게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빼지 말고 반만 뺐어요. 반만 빼서 요거를 우리 보통 번에요. 똥머리라 하죠. 네. 그걸 이렇게 슥슥 감잖아요. 네. 그렇게 감아가지고 하시면 돼요. 깨끗한 느낌으로 묶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헝클어져 있어도 예쁘시거든요. 오히려 네네. 그런 느낌이 예쁘기 때문에 그냥 꼭꼭 깨끗하게 안 묶으셔도 돼요.
제가 오늘 페스티벌 메이크업을 위해서요 특별히 우리 블리블리 짐블리님을 제 베이스 메이크업 이후에 초청을 했습니다. 나와주시죠. 블리블리 짐블리 My best friend, right? 네, 우리 블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페스티벌 메이크업 화보에서만 할 만한 제가 아메리카 드립니다. 나 지금 외국에 왔다 약간 이런 감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빌드를 Let's go. 이거는 나 던지는 거니까 니가 아니면 아니라고 해봐. 뭐 줘. 무티슈?